네, 안녕하세요. 범포인트 조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커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취약한 웹 서비스 환경들을 구축을 할 때, 이렇게 파일 업로드가 들어가는 그런 권한들을 설정하는 과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웹 패킹을 할 때, 이제 파일 업로드 취약점 같은 경우나 이제 기타 취약점들을 분석을 할 때는, 사실 업로드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이제 부여가 되어야만이 여러분들 지금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도커 컨테이너를 가지고 구성을 할 때는 특히 이제 우리가 설치하는 그런 환경까지 앞에 있을 때는 이 권한들이 부여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파일 업로드의 테스트가 힘들 수가 있는데 그 과정들의 사례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BWAB라고 하는 것들 아마 여러분들 많이 사용을 하실 겁니다. 이제 저도 이제 책으로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웹 패킹 하면 이제 BWAB 이거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될 건데 이것을 이제 도커 컨테이너로 한번 구성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안에 배쉬 쉘을 이용해 가지고 권한들을 설정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리눅스 환경이 도커 컨테이너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엔지니어. 그래서 저도 이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도 도커라고 화면에 명령어가 실행이 되고요. 컨테이너 그 도커 컨테이너 관련된 부분들은 앞에 영상에서 많이 올렸기 때문에 후에 부족한 부분들은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도 도커 서치를 해서 BWAB라고 하는 것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검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번에 보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글씨를 좀 줄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BWAB과 관련된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검색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요거 같은 경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게 공식적인 사이트가 없죠. 지금 현재 보이죠. 공식적인 사이트라고 한다면 여기 체크가 되어 있을 건데 요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배포되는 그런 것들은 이미지는 없어요. 하지만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스타 기준으로 나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것을 좀 많이 설치를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다른 것들 같은 경우에도 일부 이제 좀 차이점들은 있습니다. 이제 버전 차이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얘는 인스톨을 통해 가지고 설치하는 과정부터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어떤 거는 이제 미리 설치가 되어 있다거나 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들을 선택을 할 때도 뭐 이렇게 아래 좀 스타가 없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좀 보시면 의심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좀 악성 코드 도커 이미지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주의해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뭐 요게 제일 스타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요것을 보통 이제 많이 설치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수도 도커 풀 우선은 그냥 런 말고 예, 풀로 해가지고 이미지부터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런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수행을 하게 된다면은 이미지가 없으면은 이미지를 풀로 다운로드를 받고 난 뒤에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커 컨테이너와 관련된 그 이미지만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이미지 정보들을 보시면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다운로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실행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도커 컨테이너 런, 그 다음에 우리가 ITD, 그 다음에 -p 8180에 80포트, 내부적으로 이제 80포트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고 이 이미지하고는요. 포트 포워딩을 통해 가지고 바깥쪽에 있는 요 리눅스 요거는 이제 호스트라고 합시다. 그래서 요 리눅스하고 관련된 호스트 리눅스와 관련된 8180하고 이제 연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서 포트는 이쪽으로 우리가 연결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실행을 시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실행을 시키시면 이 8180하고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칼리 리눅스의 IP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나트로 192.168대로 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192.168로 잡혔던 이 8180으로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설치 과정까지 포함이 된다고 얘기를 하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스톨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install.php라고 하는 이 페이지에 접근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설치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실행을 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히어를 누르시면은 벌써가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웹 서비스 이제 해킹을 할때 사용할 수 있는 환경들이 BWAB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뭐 취약점 분석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돼요. 근데 이제 파일 첨부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이제 좀 설정을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메인이죠. 그래서 로그인을 합니다. B하고 이제 버그로 로그인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파일 첨부
파일 업로드 취약점이죠. 그 관련된 것들은 어디서 테스트할 수가 있냐면은 쭉 아래쪽으로 내리면은 그룹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unlisted 파일 업로드라고 하는 요 누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핵이라고 누르면은 이제 여기다가 파일 첨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한번 업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요. 네, 파일 선택하면 이제 사진 부분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아무거나 이렇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선택하고 업로드를 하시면은 바로 돼요. 이미지는 업로드가 할 수가 있으니까요. 물론 여기에서는 파일 여러분들이 업로드 취약점 테스트할 때다 업로드가 됩니다. 확장자 검증을 하지 않아서요. 그래서 이렇게 업로드를 하시고, 나 히어를 누르면은 이제 업로드된 페이지로 바로 이제 절대경로로 접근이 돼요. 자, 그런데 이 히어를 누르면은 나 파운드라고 이렇게 뜨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업로드가 정상적으로 저장이 안 되는 거죠. 저장이 안 돼서 저희들한테 보여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요것을 이제 설정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정을 할 때는 이 도커 컨테이너 안에 있는 배시 쉘에 들어가서 그 리눅스 쪽에서 이제 웹페이지 쪽을 찾아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권한을 부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이미지 안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는 거의 동일하죠. 지금 현재 이미지를 한번 우선 확인을 해야겠죠. 이미지가 도커 ps 명령으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a 명령으로 치시면은 ps로 칩시다. 이렇게 치시면은 요걸로 이제 이름이 이렇게 결정이 됐고요. 이미지 컨테이너 아이디는 요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컨테이너 아이디로 접속하셔도 되고 이름으로 접속을 하셔도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IT 그다음에 배시 권한으로 저희가 접속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루트로 다 접속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은 루트 권한으로 부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컨테이너 안에 저희가 리눅스 쉘로 들어간 것이고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공간이 어디냐면은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아파치 같은 경우나 그런 데는 바이따따따의 HTML이 이제 웹그 페이지의 루트 페이지겠죠. 그래서 이쪽 경로로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BW앱이 이렇게 설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권한, 이게 파일 업로드가 되는 그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미지스예요. 근데 요 권한들이 현재는 부여가 안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업로드가 안 되는 것이고요. 요것을 이제 보통 이제 777로 그냥 합시다. 그래서 images라고 이렇게 하시면은 ls 명령어를 한번 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chmod 777로 권한을 줘가지고 images 권한 보시면은 이렇게 쓰기 권한까지 다 부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777로 줬을 때는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뭐 취약점 분석을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현재는 보안상에 대한 부분들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기능만 이렇게 부여를 하는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미지스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가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CH모드로 주시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새로고침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업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 이미지 아무거나 이렇게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로드를 하시면 히어라고 있죠. 그래서 요거 똑같이 클릭하시면은 업로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미지입니다. 예, 좀 구분하기 힘들 수 있는데 요거 이미지 파일 제가 캡처했던 것이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파일들도 이렇게 올라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파일 업로드 취약점이 우리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컨테이너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설치 과정들에서 부여까지는 원래 이제 뒤에 설정이 뭐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은 도커 컨테이너가 어떻게 이제 빌드가 되냐에 따라서 부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부여가 안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쉘로 들어가 가지고 부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도커 컨테이너로 취약한 서버들을 이제 만들 때 이제 업로드 경로에 대해서 권한들을 부여하는 방법들을 좀 살펴봤어요.